자, 변전 오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엔트레스 1, 2. 길 두 가지 있고, 칠웨이브까지 있고, 시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애들이 좀 빠른가 봐요. 그러면은, 끈끈이에다가 레벨을 좀 올리자. 끈끈해졌죠? 할인해주는구나, 이거 찍으면. 근데, 슬라임 트랩은, 가시랑은 연계가 안 되잖아요? 미는 거랑 연계해야 되지. 밀고 당기는 거랑. 아, 위에 글씨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고 당기는 게임. 두 군데를 지켜야 되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군요. 여기서 가는 애들을 막으려면은 여기다가 깔면 되는데, 드워프가 나오나? 딱히 드워프는 안 나오네요. 근데 아마 여기서 광차 중에 터지는 광차 나와가지고 조금씩 피해를 입을 것 같기는 해요.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아, 꼭 선로 바로 옆에 놓을 필요가 없네요. 로보톰이 진행은 할 건데, 일단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로보톰이 너무 정신력을 갉아먹는 게임이라. 푸시 트랩, 하푼 트랩, 다트 트랩 이렇게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슬라임 굽이랑 스파이크 트랩은 같이 못 쓰잖아. 여기다 놓으면 이제 얘가 여기로 바뀌죠. 얘는 어떻게 해야 길을 꼬을 수 있을까? 여기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여기는 왜 있는 거지? 여기로 애들을 돌릴 수 있나? 이걸 막으면 되나? 안 막아지는데? 스프링 트랩이 여기 있구나. 근데 왜 있지? 여기는 왜 있는 거야, 대체? 뭔가 쓰라고 저걸 만들어 놨을 텐데. 스프링 트랩 3레벨짜리랑 모르겠다.
여기가 길이 되게 짧은데 이거를 다트 트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나? 일단 이거는 조금 싸니까 몇개 만들고. 다트 트랩을 일단 여기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일단 여기부터 막아놓고. 진행해보죠. 잘 모르겠네요. 빨리빨리 다트 트랩 빨리 빨리 갖고 와. 아, 더도 안 깔고 있었네요. 안 돼! 뚫렸어. 어, 막았다. 아, 하나 놓쳤어. 잠시만요. 계속 다시 줄이고. 이번에, 아이고, 아이, 뭐죠? 아니, 에트라님, 우선 후원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이거 끈끈이 쓰려고 스파이크 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풀도네. 감사합니다. 이번 판에 빠른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끈끈이 위주로 넣어봤어요. 끈끈이랑 저거 가시는 같이 못 쓰니까. 이게 사거리가 얼마나 되지? 여기도 닿긴 닿겠다. 데미지 2에 쿨다운 0.46, 업그레이드 안 하면 0.56.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낫겠네. 그러면 650원이니까 업그레이드 안 해야겠다. 더 깔아야겠네. 아, 끈끈이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더 찐득하게 해보자. 착 달라붙게 만들어보자. 여기도 다트 깔아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펑. 너는 끈적일 것이다. 많이.
여기다 깔고. 여전히 1번을 더 열심히 막아야 되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1번에 깔아야 될지 2번에 깔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네요. 덫을 2번 여기 깔고, 트랩을 1번 요쪽에 깔아야 되나? 얘들이 시프 되게 빠른 애들인데 지금 끈적이 밟아서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는 푸시 트랩 깔아야 되나? 아, 이렇게 못 밀어. 큰일 났다.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다시 해야지. 나이스. 쳐. 잘했어. 저기가 왜 저렇게 심하게 뚫렸지? 왼쪽에 가로로 하나 못 놓냐고요? 여기? 여기? 근데 아까 여기가 왜 그렇게 뚫렸지? 그냥 무식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스플래시 넣는 트랩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스파이크 들고 와야겠는데? 아, 저걸 못 미냐? 아우, 답답해. 아, 이것도 트랩이라고. 이것도 못 밀어. 저거 여기다는 달면 안 되겠다. 이거 2레벨인데도 못 미네. 어떻게 좀 안 되나? 클리어라도 하면은 경험치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클리어도 못하겠네. 그러면은 일단은, 아, 여기 옆에요. 여긴 안되네. 이거 클리어도 안될 것 같은데. 더 진득하게 주시. 이거 리프 해야 되네요. 와우, 시원. 근데 어떻게 뜯어 고치지?
여기 은근히 잘 막는 것 같으면서 뚫리네. 밀어. 기사들이 문제야. 못 잡나? 못 잡나? 잡았다. 히어로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어렵네요. 저거 못 잡나? 덧님. 나이스. 아이고 뚫렸다. 아이고 뚫렸다. 이쪽은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저기는 왜 있는 거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전혀 모르겠네요. 이 광차 팍 잡아올 수 없나? 푸시트랩이 아예 필요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 그럼 뺄까 그냥? 깨시 트랩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요거 빼고 깨시 넣고 끈끈이 너무 과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고 이거 지르셨다고요? 비트탄 하나 감사합니다. 요거 재밌어요. 님들도 빨리 사셈. 아 바리케이트 이거는 나중에 깔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웨이브부터 나오니까 그때 가서 깔면 돼. 아씨 뭔가 굉장히 잘못 깔았는데. 이게 먼저야. 네, 모바일로도 있고 모바일은 한국어화가 돼 있어요. 던전
여기다 깔았다. 끈끈이를 여기다 깐 거는 잘못 깔았네. 가시는 여기 깔면은 다 맞겠죠? 가시 저기 깐 거는 괜찮다. 가시가 아예 없으면 되는구나. 주식. 자, 2배속으로 돌립시다. 다시 1배속. 여기를 막고 하트. 가시를 여기 놔야겠어. 끈끈이를 여기 놓고 가시 데미지 3, 모험가 체력 6. 업그레이드 지금 안 해도 되겠지? 워리어가 체력이 10이구나. 첫 번째 데미지는 블록하고. 온다 이제 여기도. 끈덩이가 되게 좋아요. 저쪽은 광차 때문에 막기는 막는데 여기도 가시 바로 깔아줘야겠네요. 가시 여기 깔아야 되나 여기 깔아야 되나 그걸 모르겠네. 다음에 애들 올 때 한번 잘 봅시다. 둘 다 되겠다. 다트를 여기도 하나 깔아야 되나? 온다 온다.
여기다 깔아야겠다. 아 잠깐만, 어느새 뚫렸지. 옆에 보느라 몰랐네. 여기 너무 많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사슬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땡길까? 별 효율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바리케이트 깔아야겠다. 가지마. 어렵다, 어렵다.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위쪽에 바리케이드 있으면요? 겉이 혼자 다 먹네. 땡.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다. 아이, 못 잡았다. 여기 겹치는 구간이죠. 여기다 가시를 놓자.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석을 세 개를 못 받겠죠? 얘는 충분히 잡을 거고. 우와.
이거 괜히 깔아서 진짜.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깔아놓을까? 낭비인가 여기 깔면? 동선 겹치는 여기다가 갈까? 이거는 조금 많이 뻘짓이었다. 어어어어 안돼 가지마 얘들아. 바리케이트님 살려주세요. 나이스 잘 잡았다. 맞겠는데? 맵을 조금 더 넓게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막으면 동선도 겹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여기서 막으려니까 이런 거나 만들고 말이야. 충분히 막을 수 있겠어. 근데 퍼펙트를 못했어. 리트하면은 충분히 가능한가? 야. 위에 발이요? 이거요? 다리를 못 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 밀리나? 근데 여기 뭔가를 더 깔 수가 없는데. 어, 왔어. 이러면은 두 개 주나? 이런 거 두 개 받고 땡칠 수가 없지. 세 개 받으러 갑시다. 근데 대체 여기 스프링은 왜 있는 걸까요? 전혀 모르겠어. 슬라임 굽. 빨리 가시 깔아야 돼. 인테리어는 중요합니다.
됐다. 역시 가시 깨시 깨시가 최고야. 여기까지 2배 속으로 진행하고 배속 낮추고 플랫포머냐고요? 예시가 있으면 플랫포머지.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다트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슬라임 북. 여기도 가시 나눠야겠네요. 여기다 가시 나눌까, 차라리. 둘 다 놔주자 그러면. 아 걱정돼. 에 근데 잘 막네. 널 위해 준비했어. 여기다가 풀 트랩 깔아도 낙사 되겠지? 여기다 깔아주자. 아우 튼튼한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배속 낮추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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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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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깐만 가지마 안돼. 아! 한 마리 통과한 거는 괜찮겠지? 아까보다 더 안 좋은 거 같다고요? 얘가 사거리가 안 되네. 바리케이트 한 개 더 써야겠다. 여기 바리케이트요. 여기까지.
땡겨 땡겨 땡겨. 왜 못 땡기냐. 땡겨 땡겨 땡겨. 아이 거참 힘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바리케이트 데미지 입는다. 어떡하지? 나이님 반갑습니다. 가시를 일단 놓긴 놔야 돼.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세 개 놓읍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땡길 수 있겠지. 아이 뭐 가깝다고 목적지가 바뀌진 않잖아요. 이거 깨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있네. 역시 깨시가 좋구만. 출시 함정을 먼저 해체했겠죠. 바리케이트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리할 수 있네요. 막내 이동이야. 역시 깨시가 겜. 깨시가 최고야. 깨시 마스터리가 낮아서 더 레벨업을 못하네. 깨시 같네. 여기도 깨시 깔아야겠다. 깼네 깼어. 근데 한 마리 놓쳤어요. 한 마리 노칭이면은 별 3개 주지 않나? 그죠? 별 3개 주죠. 그래서 놓치면 안 돼. 돈 낭비했는데? 충분히 막을 것 같네요.
처치할 때 가시를 멸시했던 제 자신을 반성해 보겠습니다. 오케이.